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셨어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사도들이 아닌데도 그들도 다 사도들한테 얼마나 잘 배웠는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간증이 나오죠. 설교가 나오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이 이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잘 모르니까 누가 소개해줘요? 누가 풀어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빌립 집사가.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초대교회가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사도나 집사나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이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늘 같이 지냈죠.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 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학자가 올라왔는데 아볼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볼로 당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성경도 잘 알고 말도 능통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네. 저분이 이걸 안다면 더 잘할 텐데 해가지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다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서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들은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니까 아볼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내가 가르쳤던 성경이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니까 사자가 호랭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아볼로가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지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 아볼로를 파송을 하지요.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요. 언변도 좋고요. 정말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더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부부한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나서 훌륭한 일꾼이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새로운 살길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